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재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12월은 1년 중에서 책을 선물하기에 가장 좋은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퇴근길에는 서점에 들러서 좋은 책 한 권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12월에 읽을 만한 책 10권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문학예술 분야로는 다리의 존재를 우리네 삶과 엮어 당신은 지금 어떤 다리를 걷고 있는지를 묻는 이 땅의 다리산 책과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우리네 가슴에 안긴 한시를 편안하게 해설한 책,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가 선정됐습니다. 이어 인문학 분야로는 동서 고금의 뇌물수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교양서 뇌물의 역사와 인문학을 전공한 저자가 침묵으로 전하는 나무의 지혜를 인문학적으로 풀어쓴 책, 나무 철학이,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로는 인간적인 공간 디자인에 대한 한 건축학자의 강렬한 자기성찰과 따뜻한 지혜를 담은 책, 하트마크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아직은 낯선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룬 책, 빅피처 2016이, 자연과학 분야로는 고대 인류의 DNA 분석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가 직접 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놀라운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 실용 일반 분야로는 통찰력이 완비된 새로운 생각은 예전의 생각 버릇을 버리는 게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 책 생각하는 늑대 타스케가, 유아 아동 분야로는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싶은 아빠와 아들에게 유익할 책 우리 아빠는 외계인과, 슬프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따뜻한 가슴과 깊은 생각으로 미래의 밝은 빛을 스스로 찾는 아이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우주비행사 동주가 각각 선정돼 2015년 마지막 달의 책 읽기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옛 문인들의 한시 50편을 사랑, 사람, 역사, 역물, 자연, 죽음 이렇게 7가지 주제하에 펼쳐놓은 책입니다. 난해함과는 다소 거리가 먼 정겨움과 재미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김재욱 선생님의 직역에 가까운 한시 번역도 한몫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동양적 문화와 지혜가 그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 그리움을 달래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메일 주소로 정답 보내주시는 10분에게 책 한 권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2016년 새해 다시 찾아올게요.